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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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열두 제자 삼고 5대왕 6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강성의 함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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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월 1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도 되나 싶으네요. 예, 근데 특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 주여,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아끼는 말씀인데, 조금 고민했어요. 가르쳐 줄까 말까, 이렇게. 아, 저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내갖고 딱 비밀을 이렇게 딱 잡으면, 아, 밤이 왜 그렇게 길어? 빨리 내일 날이 밝아야 내가 이거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예, 정말 그랬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룻밤에 설교를 막 어떨 때는 한 10개씩 만들어 놓고, 아,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내일이 돼야지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막 그런 그 설레임,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 설레임, 그리고 예, 영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한 어떤 갈망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역들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는 바닥에서 왔거든. 신문지 한 장 깔고. 그리고 그때 누가 나에게 성냥개피 수준으로만 나를 좀 도와줘도 나 좀 잘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도움이 절박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인간이 없네. 그래서 그게 또 복이었어. 도와주는 인간이 없으니까 맨날 아버지한테만 이제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역과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막 해보니까 되더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또 사마리아 성의 네 명의 문둥병자처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화가 나에게 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가르쳐줘야지 하고 가르쳐주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단을 이루게 됐어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고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힐링 치유 상담센터를 회복 힐링 치유네. 거기는 너무 감사하게 회복됐다는 거죠. 본인이 회복됐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00명 정도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댓글이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가 하면, 3월 달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막 이런 댓글이 지금. 그래서, 오, 주여. 아, 그럼 나보고 2월 달에도 또 지금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원래 3월에 일본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본이 지금 아직 문이 안 열려갖고 10월로 이제 연기시켜놨고, 그래서 올해 이제 목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불을 던져야 되겠다. 우리만 받으면 안 되겠다. 뭐 그래서 우리 팀들하고 사역팀들하고, 뭐 누구 와라,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던져 만나. 내가 지금 언제 어디로 간다. 오고 싶은 사람은 와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 뭐 누구 착출 안 합니다. 그냥 오고 싶으면 와. 그랬더니 각지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명절을 반납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살려내자. 아멘. 무조건. 그래서 전국 교회마다 제가 가면 그 목사님들이 다 저보고 막 다음에 또 언제 오실 거냐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 분밖에 못 가줘요. 네, 가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를 못하는 게 제가 죄송하죠. 그래서 하여튼 불을 하여튼 던져보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만 만난다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만 만나면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아멘. 오늘도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어요. 예. 자, 배우기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시고, 할렐루야. 광주 안디옥 교회 거를 눌러세요. 자, 전부 다 눌러세요. 눌렀습니까? 방송에 들어오신 분, 광주 안디옥 교회 거를 눌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실사원 눌러주시고, 그레이스 힐링 교회 TV 거 누르시고, 3TV를 눌러주세요. 예, 저희가 덕분에 일주일 정지를 먹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목표가 야 광주까지 와서 하면 우리가 금방 6만이 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3개월 안에 석 달 안에 10만 가는 게 목표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그걸 지금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지금 너무 잘해 주셔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100명씩 올라가더라고. 예, 구독 누르고 나가게 하지 말고 계속 있어. 뭘 이렇게 들락날락하냐. 예, 들락날락하지 말고 가만히 붓바지로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예? 아셨죠? 할렐루야. 네. 자,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올라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날아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강성한 자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치유와 회복 돌파점과 형통으로 부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회복의 속도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던 높은 산은 평지가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부러진 길이 펴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다곤신이 떠나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의 영광이 우리 위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 아래 잠을 자며 영광 아래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별될 것이고 매일매일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2년 인생 스토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인생 스토리가 바뀝니다. 인생 스토리가 바뀝니다. 스토리가 바뀝니다. 날마다 사연만 읊어대던 그 입술이 간증을 말하는 입술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을 말하게 될지어다. 간증을 말하게 될지어다. 간증을 말하게 될지어다. 아멘. 에스겔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해골 골짜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 에스겔을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정말 깊은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은 애골 그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해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예, 사방에 뭐 해골밖에 안 보입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리 봐도 해골, 저리 봐도 해골, 생명이 없어.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오늘부터 그 사망의 영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문제, 사고, 죽음의 영이 떠나간 걸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억눌렀던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꼭지점에 우리를 세우는데 이걸 이제 경계선인데 이리 자빠지면 고통이야. 이리 자빠지면 희망이야. 이 꼭지점, 이 변곡점이에요 여기. 근데 이 선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야. 기가 막힌 수렁을 지나오게 만들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광야를 지나가게. 필연적인 겁니다. 피할 수 없어. 누구나 다 그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 사망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교만하고 교활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교활하지 마세요. 이 교활한 것도 뭔가 하면요 상처 때문에 교활한 거거든. 궤변을 늘여놓는 것도요 상처 때문에. 배가 부른 사람은요 별로 그런 식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은 식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또는 성장기 과정의 어떤 상처들이 우리 인간성, 우리 인격을요 교활성을 가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어제까지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너무 기회주의자의 인격을 가질 수도 있어. 괜찮아. 어제까지 그랬어도, 아니 조금 아까까지 그랬어도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나면 저도 교활하고 저도 이기적이고 저도 계산적이고 기회적인 내 안에 들어온 게 내 속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만져주심을 받고 나니까요 그게 벗어지더라고. 그게 싹 벗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가 하면 그냥 저 사람이 귀여워. 이렇게 좀 잘못을 해도 좀 귀여워 귀여워. 그냥 나이가 좀 많아도 그냥 저한테는 다 애기 때문에 그냥 귀여워. 두 번째는 그냥 긍휼이 여겨져. 그냥 이렇게 좀 안 됐어 불쌍해 보여.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왜 그 보이잖아. 예수님이 빌립이 하는 짓이 너무 귀여운 거야. 야 빌립 쟤들 배고프대 너 어떡할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빌립이 해왔던 짓을 너무 잘 알거든. 빌립은 날마다 계산을 튕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하는 짓이 너무 귀여우니까 주님이 야 어떡할래?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에 빌립은 실망을 시키지 않아.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주님은. 그래서 묻는 거거든. 야 주님 배고프단다 야 해결해라. 그러니까 아유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너무 귀엽지 않냐고.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세려가지고 계산을 딱 해서 돈이 그만큼 들겠다는 계산을 한 것도 귀엽고 이왕에 계산을 하려면 한 뭐 천데나리온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뭐라고 말하면 모지르겠나이다. 왜? 이 사람은 살아온 습관이 가난 속에서 살았어. 한 번도 풍부함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늘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그 생활의 습관이 무엇이까지 젖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늘 부족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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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 이게 뭐냐 가난의 습관이거든.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계속 가난해요. 계속 가난해.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의 그 습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말하겠구나 하고 툭 던졌더니 어김없이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그래도 형님이 좀 터프해. 베드로가 일을 잘 저질러거든. 그러니까 뭐 집이 가난하지 그 당시는 다 그래도 배는 안 골고 살았어. 왜? 형님 덕분에. 그러니까 지보고 물은 게 아니야 안드레한테. 물은 게 아니고 빌립하고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네 그러고 슉 가가지고 뭐 좀 줘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래 해서 이렇게 주님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렇게 주님이 그냥 그거 가지고 축사하는 거지. 둘의 차이가 여러분 너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이달에는 500만 원 있어도 부족하겠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고쳐질 차. 어차피 없는 돈이야 천만 원을 불러. 내 말 이해가 됐어? 어차피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야. 알았지? 최 집사님 천만 원을 불러. 아멘?
부르는 대로 오게 돼 있어. 부르는 대로. 아멘? 아니 어차피 없는 거잖아. 아멘? 그런데 가난의 습관에 젖은 사람은 늘 쫄딱쫄딱쫄딱쫄딱쫄딱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그래. 제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아 그랬는데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빌립 같더라니까. 누가 저한테 묻지 않아.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어. 아니 뭐 식당 주인이 저보고 뭐 계산해달라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식당에 딱 가면 아 테이블 8개 손님이 지금 이 정도 모여 아 밥이 한 그릇에 8,000원 아 그러면은 두 번 돌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해. 아니 밥 먹으면서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내가. 그 사람이 저보고 계산하려고 안 했다니까. 아 밥이나 잘 처먹지. 소화 안 되게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근데 밥 먹으면서 내가 이미 어 그래? 이 집이 조금 하루에 한 20만 원 벌겠구나. 순수입 한 300원 벌겠네. 혼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냐? 아이고 아르바이트 있고 조금 부족하 이렇게. 이게 여러분 누가 시켜서 이러겠냐고. 기질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계산해야 됐던 시절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이제 만져주시는 거지. 너의 헤아림으로 나도 너에게 계산해 갖고 줘야 된다. 아니 제가 이제 딱 사건에 부딪혔잖아. 우리 주인 아줌마 세상에 전기세를 갖다 우리한테 다 넘겨주는 거야. 그때 그 시절은 그랬어요. 약 40년, 37, 8년 전. 그러니까 또 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 똑똑하게 생겼잖아. 봐봐. 그치? 그러니까 10원짜리까지 아줌마 몇십 원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고. 그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 그러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막 난 정말 너무 똑똑해. 막 근데 그 다음날부터 우리 집에 감자하고 고구마가 안 들어오는 거 있지. 아니 시골에서 주인 아줌마 시집에서 이렇게 뭐 감자 고구마 무 배추 이런 거 보내주면 우리 이렇게 갖다 주고 이랬거든. 아 근데 우리 집 건너뛰고 뒷집에 저 집으로 갖다 주니까 우리 집은 안 준다. 어머나 내가 또 그것도 계산했지. 무 한 개 100원 고구마 한 개 얼마, 감자 한 개 얼마. 아, 내가 엄청나게 미친 짓,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달 전기세가 또 나왔어. 나왔는데 누구 엄마 계산해라. 그러더라. 아유, 내가 뭘 계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000원이라고 하자고. 그냥 15,000원 딱 좀 3,000원 내주래? 아니 그냥 아유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래서 3,000원 더 주고 예를 들면 뭐 금액은 다 잊어버렸어. 15,000원 줘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감자, 고구마, 배추가 막 이야 다 들어오더라고. 저는 그 한 방에 인생을 배웠어. 할렐루야. 예, 사람은요 두 번 실수하면 안 돼. 근데 그 한 방에 인생을 배웠다니까. 아 살아가는 건 이렇게 계산으로 살면 안 되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생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 성경에. 할렐루야. 예, 너무 머리로 재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라 그럼 믿어버려. 아멘? 어차피 없는 거야.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부르는 거라도 좀 크게 불러야지. 뭘 이렇게 째째하게 부르냐 이 말이야.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 여기 이거 다 시체 이거 살겠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이요 수준이 있어. 수준. 잠언 22장 잠언 22장 잠언 22장 찾으셨어요? 아까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찾아놨어. 잠언 22장 29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기 일에 뭐한 사람?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고통 속에다 집어넣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활성. 원수 마귀는 인격의 집을 짓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교활성과 교만과 이런 게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자리를 잡아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견고한 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인본주의적 이념, 사상, 철학, 가문, 가풍, 그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견고한 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로부터 내려온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인격도 변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2년 오늘부터 우리를 좀 더 다른 수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해. 자, 다른 수준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렇지만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인정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른 게 1억이야.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른 게 여러분 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해가 됩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청청만청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계급은 아닐지만 계급처럼 여러분 다 층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높은 단계로 가야 돼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단계를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할렐루야.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바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 앞에 서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먼저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뭐로 임하셨어요? 우리가 영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영계의 세계에 그만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 들어갔느냐? 아니, 내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 높은 수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곳을 들어가. 다시, 높은 수준의 은혜가 와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 예,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눈에 보여갖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수준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줘. 근데 그 초청장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뭐로 오느냐? 고통으로 다가와. 고난으로 다가와. 우리를 높은 영계의 수준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평안함이 아니에요. 뼈저린 아픔으로 다가와. 기가 막힌 수렁의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 생각해봐. 해골골짜기 잔뜩 있는데 인간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 두려움이 얼마나 밀려오겠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열조도 모르는 기가 막힌 그 길을요 가도록 그분이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임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 보라, 심판주가 네,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상처 준 자, 돈 떼먹고 도망간 자, 뭐 하여튼 등등등등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건 역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은요,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 감사하면 찬양이 넘쳐. 그런데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요,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비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음과 연결돼. 지금 이 사망 골짜기에 서 있는 것처럼 싸우는 거. 원수가 너무 좋아해. 교회가 다투는 거 너무 좋아해. 아주 걔들이 막 박수치고 옆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해야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죄에 물들이지 말고, 죄에 섞이지도 말고, 죄에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버릴 것을 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넣어주셔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모세를 보십시다. 24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믿음으로. 2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28절 같이 봐요. 시작. 아멘.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도자였던 모세는 믿음으로 뭘 했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믿음으로 했던 것은 간단하더라고. 거절했어요. 거절. 어떤 거절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절했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첫 번째, 거절하는데 뭘 거절했느냐,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하고 거절했어요. 거절. 아멘. 예, 그리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그러니까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어. 세상의 음주, 감옥, 쾌락을 거절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을 거절해버렸어. 왜? 이건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아멘. 그리고 27절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또 참았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억압과 학대, 핍박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았고 참고. 그리고 29절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 참고 거절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이렇게 하였을 때 모세는 어떤 자가 됐느냐, 영적 지도자가 됐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간증이 뭐가 간증이냐,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거절한 게 간증이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강을 건넌 게 간증이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은 게 간증이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버린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거절한 게 뭐 있어요? 버린 게 뭐가 있어요? 강을 건넌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간증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레벨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해. 근데 이 높은 레벨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내 스스로 못 버리니까 하나님 부도나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아, 그게 얼마나 친절한 건지. 나보고 버리라고 해서 못했어. 근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친절하시잖아. 할렐루야. 예, 친절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 다 버려야 되더라고. 아멘. 높은 레벨로 지금 우리 올라가야 돼. 아멘. 예, 올라가야 돼.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4차 혁명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메타버스 뭐 막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막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 믿는 자 된 우리는요, 아유, 저 언제 따라가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 따라오는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막 본단 말이죠. 보는데 막 투자 얘기, 투자, 여기도 투자도 투자, 투자, 투자 막 다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걸 언제 연구해갖고 저런 걸 하지? 고민이 돼. 아, 그런다고 또 이 시대 중간에 분기점에 서가지고 멍청하게 사는 것도 멍청한 짓 같고. 와, 주여, 상당히 괴롭습니다. 주님,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시기적으로 굉장한 경계선에서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했어, 아버지. 아, 그런데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샘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여러분, 야벳이 부자예요. 함은 건강의 부자예요. 물론 함이 나중에도 이제 재정의 복도 이제 요즘은 조금 받고 있어. 어쨌든 함과 야벳은 육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 빼곤 전부 샘족에게서 일어납니다. 전부 다 샘족에게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함도 야벳도 누구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성경 안 읽어서 모르구나. 아, 내가 또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봐. 샘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아셨죠? 야벳도 샘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요. 함도 샘의 장막에 거하게 돼. 그러면 야벳은 물질을 가진 자고 함도 물질을 가진 자야. 건강에 부를 가진 자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 그늘 아래서 먹고 자는가 하면 샘의 그늘 아래서 먹고 자. 샘. 샘은 누군가 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멘. 샘은 그런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이것도 할 줄 모르고 큰일 났네. 언제 컴퓨터 배워갖고 뭐 그런 거를 투자하고 뭐라고 시대에 공부를 해서 언제 그걸 하냐고 성경 읽기도 바쁜데. 아,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기쁨이 와. 맞아. 내가 온전한 샘으로 일어나면 되겠구나. 내가 온전한 샘으로 일어나면 잡아요. 악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준비했어요? 의인을 위해 준비했어.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야벳하고 수많은 함들은요, 일하는 일터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이어서 정신적 고갈을 느낄까 안 느낄까? 그 다음 영적 고갈을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 느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갈을 느껴. 물론 세상 사람만큼의 많은 부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거장의 샘으로 일어나면 그 그늘에 물질을 가진 자도 오게 돼 있고 건강을 가진 자도 오게 돼 있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오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오게 되고 자기가 지금 뭘 가지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돼. 낮은 단계에 있는데 누가 찾아와? 쌀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지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 모르는 사람 가서 성경집에서 읽으세요. 네. 오늘 요하츠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돼갖고 아무도 안 와.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무도 안 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으로 일어날지어다. 높은 수준으로 일어날지어다. 높은 수준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 자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절하고 참고 강을 건너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였을 때 모세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신약, 여러분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신화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까 못 찾아낼까? 찾아내.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해줬다, 이 사람들. 그러면 난 몰라,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그럼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나는 몰라. 그냥 손만 대고 툭 기도해줬어. 근데 이제 기도받은 사람들 중에 얘기 좀 해봐봐. 내가 기도해줬는데 딱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와닿았지. 응, 그치. 콕콕 찔러주지. 딱 맞는 얘기 해주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성령님이 딱 그것만 얘기를 해줘도, 짧게 해줬어도 딱딱 중요한 얘기만 내가 해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공부해갖고 그 사람, 아유, 그래, 내가 글을 빨리 써야지. 몇 명이냐? 지금 한 50명 되냐? 50명에 대해서 개개인적으로 뭔가 한마디. 미친 짓이지. 언제 그렇게 해갖고 하겠어? 못해. 여러분이 영적 그장의 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그장의 셈이 될지어다. 셈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하러 오는 걸 아십시오.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구운 떡이야.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생수야. 그래서 마지막은 물전쟁, 양식전쟁이야. 그래서 우린 영적 양식을 먹여줘야 돼. 왜? 이 시대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엘리야, 한때 날렸던 엘리야들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 다 있거든. 그들 건져내야 돼.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들 다 꺼내야 돼. 할렐루야. 뭐로? 구운 떡을 가져야지. 오늘 여러분 구운 떡을 가져야 돼. 구운 떡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들을 먹여야 돼. 우리는 떡 장사야, 먹여야 돼. 여러분과 저는 포도주 장사야, 막 먹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돼. 그러면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제 말을 알아듣습니까? 뭐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멘. 따라합시다.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된다.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요 말씀이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어. 영을 쫓아가면 반드시 살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돼.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내 육이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이 못하게 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막 둘이 싸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이겨야 돼. 성령의 사람이 이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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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4절 그게 보면 쭉 세상적인 게 있죠. 20절에서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뭐 등등등등등 쭉 24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저는 아직 좀 덜 죽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성취욕이 너무 커. 또 일하는 욕심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요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뭐 그래도 또 좋은 일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 욕심이 아직 십자가에 덜 못 박혔기 때문에 아직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애는 쓰고 있어. 애는 쓰고 있어. 그래서 제 안에서 막 제거하는 게 있어요. 뭘 제거하느냐? 화평치 못하게 하는 거, 분쟁하게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자꾸 저는 버려요. 오늘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 되지 마세요. 무협지에 보면 제가 무협지 얘기 잘해주잖아. 도제법, 도사의 제자법이 있어. 그게 머털도사가 꼭 나와. 그리고 거기 머털이가 또 있어. 바보가 조금 약간 띠란 사람이 있어. 꼭 똑똑한 애가 하나 있다니까. 꼭 있어 없어? 꼭 있다니까. 근데 약간 띠란 애는 날마다 장작 펴고 물거리고 있어. 그래서 머털도사가 그냥 머털아 물거렸냐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이제 물거려. 근데 똑똑한 애가 있어. 얘는 하여튼 무술을 배우러 온 거야. 엄청 똑똑해. 그래서 3년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2년 6개월 만에 이 똑똑한 놈은 꼭 그 도사의 비밀 비서가 있어. 이 무술에 딱 뭐 이거를 훔쳐가지고 날라버려. 얘는 꼭 아주 똑똑한 애인데 근데 도사는 얘가 그렇게 날릴 줄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저 아랫역으로 내려가서 온갖 못되지 짓을 하고 있을 때 머터라 이리 오거라 그래. 그러면 이제 딱 머터라가 네 약간 뛰래. 얘는 항상 뛰래. 그래 이렇게 딱 간다. 그러면은 이 도사의 친구들이 있어. 막 무술이 막 300갑자 500갑자 되는 이 도사들이 있어. 자기 친구들을 이쪽 친구는 장풍을 잘하고 이쪽 친구는 뭘 잘하고 이제 각 친구가 다 있어. 그 친구들을 막 다 불러.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러면서 특별 책을 또 하나 또 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지난번에 그놈이 가지고 간 그 비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비하는 무술책이다. 너는 이걸 빨리 익혀라고. 너를 못한대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딱 앞에다 앉혀. 그러면 이제 뒤에 도사들이 막 등에다 손을 딱 대고 장풍 받아라 슈아. 그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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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900갑자 무술이 들어가 버려. 모르면 집에 가서 이제 무협지 읽어. 그럼 얘는 아직도 여전히 머터리는 약간 2% 부족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 지한테 그런 무술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시장을 갔어. 갔는데 뭘 하여튼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팔만 이랬는데 이게 또 날아가 버리네. 아우 정말 멋져버려 멋져버려. 난 너무 재밌어. 이게 너무 재밌다니까. 인생 사고 비슷해. 똑똑한 놈 믿지 마. 저도 한 30몇 년 달려와 봤잖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깨지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야. 할렐루야. 아 근데 깨지기가 조금 곤란하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한 2%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연합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합을 원해. 이렇게 늘 얘기해 주잖아. 이거 종이 이거 혼자는 안 돼. 이거 들어주는 거 힘 하나도 안 든다. 이렇게만 하면 돼. 그지? 이게 힘 하나도 안 드는 거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을 때 역사가 일어나. 이 마지막 때는 연합이야.
근데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똑똑해. 나 똑똑 너 똑똑을 막 내세워갖고 분쟁을 일으켜. 내 욕심을 차려. 오늘도 제가 여기 교인만 여기 서라 그랬어. 근데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정직하게 해야지. 내가 다 기도해 준다니까.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면 안 돼. 그럼 하나님 기뻐 안 해. 정직해야지. 교인만 오라 그랬으면 교인만 딱 받고. 자, 그 다음 오케이 오세요. 해준다니까. 다 해준다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생활 태도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런 것이 끊기기까지 사람 아주 반죽이더만 하나님의. 제가 그랬어. 항상 제가 막 슉 그런데 저를 아주 반 죽이더만. 근데 반 죽은 거야 이게. 반 죽은 게 요 정도 아직도 덜 죽었어요.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똑똑 너 똑똑 내세우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내 이기적인 계산 버리세요. 원만하게 모두와 더불어 연합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고 하면요 다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더 잘 돼. 뭐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목회 경영을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내 배부르겠다 이런 마음 없어. 난 밥 먹고 살 만큼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아. 아니 내 한 몸뚱아리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제가 뭐 새끼도 다 못 먹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입원들 얼마나 입겠어. 돌아다닐 시간이 없네. 옷에 입을 시간도 없고 시작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봐봐. 맨날 그 옷 입고 머리도 깎을 시간이 없어. 졸면서 밤 2시에 했어 이거. 지난번에 하도 텁스룩 해갖고 좀 잘라봐 이랬더니 또 이렇게 뭐 괜찮아. 원체 원판에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만큼 알게 된 게 있어요. 다투지 마래. 개인주의 버리래. 나만 자, 나만 자. 이거 안 기뻐해. 같이 더불어서 연합해서 너를 살려주면 내가 살더라고. 제가 팀 목회를 이렇게 아니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분들과도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팀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제 주머니에 내 배불려야지 생각 그 생각 없어. 근데 놀라운 건요 내 주머니가 부르더라니까. 사람들이 나 주지 저 사람들 주겠어? 그려 안 그려? 아마 강사비도 나 줄걸? 그려 안 그려? 그렇잖아. 근데 난 또 그걸 다 풀어놓지. 그러니까 또 더 생길까 안 생길까? 아 생기지 또 생기지. 구정에 여기 내려온다고 막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막 주더만.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다 퍼돌리고 왔지. 아 그럴 땐 또 막 누가 뭉태기를 주더만.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그런 것이야. 그래서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하면요 고생을 많이 해.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똑똑하지 말고 온유해져야 돼. 똑똑하지 말고 온유해져야 돼. 똑똑하지 말고 온유해져야 돼.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을 천거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 아유 걔 똑똑하긴 한데 싸가지가 없어. 잘라. 그래 안 그래? 잘른다니까. 우리 지금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사, 조교수, 교수 이걸 천거해야 되거든. 저한테 명단이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올라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올라와서 얘 왜 안 올렸냐니까 추천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 지원자 똑똑한 거예요. 저는 내가 안 뽑아요. 그냥 당신들이 뽑아서 올려. 그 뽑아서 올리는 중에서 서로서로 내가 기준만 줘. 올려봐. 그리고 내가 쭉쭉쭉 보니까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불어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돼. 마지막 때는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 나만 생각하면은요 잘려. 더불어 함께. 할렐루야. 그럼 오래 가는 거야. 오래 간다니까. 그 속에 함께 스며들어갈 때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아멘.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대장을 내가 받게 돼 있어. 그 초대장은 환경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와.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사가지고 깎여지고 꺾여져.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 정점에 도달하면 내가 수고한 게 아닌 하나님의 우리한테 부어줘버려. 할렐루야. 아버지 뭐만 보는가 하면 네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됐냐 안 됐냐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내가 애써갖고 받았어요 아니 뻥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내가 애쓴다고 그만큼을 받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의 그릇만 되면 돼. 그래서 회개하고 더러운 거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정과 욕심을 꽝꽝 못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거절하고. 아멘. 음주가무 거절하고. 예, 오늘 정월 초하루 음주가무 거절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에스겔서 보십시다.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 지금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잖아. 데리고 갔으니까. 손에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지. 그래 갔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 전부 다 해골뼈만 있어. 나를 그 뼈 사방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하나님 지금 지나가게 해. 지금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지금 하나님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하고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는가 하면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많이 하고 있으면 배움으로 터득하지 않는 하늘의 세계 것을 갖다가 들어 넣어줘 버려. 하늘의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야. 이런 경지가 있어. 처음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그와 가까이 같이 가면 갖다 들어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어떤 것들을 막 넣어줘 버려. 아멘.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는 데는, 자, 세상의 권력자, 그 법관 얘기합시다. 여러분 법관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 그들 보니까 막 법조문 이만한 걸 다 외우더라고. 그걸 막 판례 이런 것들 막 다 외우더라고. 그걸 외워가지고 막 조조조조 몇 장 몇 조에 몇 조에 몇 조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 정도의 높은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은 높은 레벨에서 살게 돼 있는 거야. 높은 지식이 들어가니까 높은 레벨에서 살게 돼. 깨닫습니까? 높은 레벨에서 살고 싶으면 높은 레벨에서 지식이 들어와야 돼. 우리도 똑같아. 자기 일에 익숙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십시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 내 시작. 나는 아멘 아멘 거기까지. 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알았던 그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더 높은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높은 지식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배설물, 야 이거 수준이 없구나, 이거 짜찬한 것이구나, 이렇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높은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영계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다시 에스겔 37장 들어가 봐요. 37장 에스겔 3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지식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에스겔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지식으로는 죽은 이 사람을 수술도 안 하고 뭐든, 아니 완전히 죽었으면 방법이 없어. 땅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에스겔이 누구하고 많이 놀았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많이 놀았어. 하나님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많이 놀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우리 여기 이제 저 지도 교수님들도 있고 여기 있어.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하고 좀 덜 가까웠지. 이제 입학했으니까.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저하고 이제 3, 4년 이렇게 같이 다녀보니까, 자, 김미애 교수님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가, 자, 여러분, 여기에 기숙사가 세워질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맨땅이었어, 그지?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없이 봤지.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져, 안 믿어져?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요. 응. 믿어지지? 박수 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높은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수학은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 수학은 항상 제한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제한이 없어. 할렐루야. 필립은 늘 수학으로 접근해. 가난의 영에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수학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왜? 수학으로 접근하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놀았어. 에스겔이 팔짱 끼고 하나님 하는 걸 많이 봤어. 나는 못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 안 해버려. 야 인자야 저거 살겠냐. 나는 알 수 없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아멘.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높은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노는 물이 달라야 돼. 끼리끼리 동색이라고. 춤꾼하고 만나면 일일이 일일이 춤이나 춰야 돼. 근데 이제 저 김노기를 만나면 명절을 반납하고 이렇게 예배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쳐. 그런데 그렇게 예배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눈이 열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던 것처럼 귀에 뭐가 딱지가 들어앉아가지고 아무리 답을 보여주고 정답을 가르쳐줘도 테라피 끝나기 전에는 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소경이야. 근데 테라피 하고 나니까 그것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이제 깨닫게 돼. 그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 안 나와. 나사로 무덤 앞에 서가지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쳤나 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 그런데 돌은 다 치워놨잖아. 어머나. 강씨가 튀어나오잖아. 아니 요런 게 아니지. 요런 게.
튀어나왔다니까. 그 얘기가 에스겔에 딱 나온다니까. 무덤을 연대 안 연대? 아, 연다니까. 야, 하나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아, 깨달아져야 돼. 에스겔이 그 얘기야. 나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나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얘기라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은요, 본 것만큼 하게 돼 있거든. 들은 만큼 하거든.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렇게 말해. 근데 늘 본 사람은 목사님은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런다니까. 아, 나도 안 돼. 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아, 목사님 되잖아요. 그거 될까? 그럼 해보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걸 돌파를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서 해야 돼. 그거 한번 해보자, 야. 뭐 해지 뭐. 그래 해봐. 또 좀 지나면 또 됐어. 또 좀 지나면 뭐 이래 하자. 또 됐어. 할렐루야. 나는 안 돼. 근데 누가 하느냐? 본 게 있어야, 배운 게 있어야 본대로 배운대로 하지. 세상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20대, 30대가 불쌍한 게 하나님의 부흥을 본 적이 없네. 그런데 우리 지금 유튜브 실사원 때문에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부흥을 꿈을 꾸게 돼 있어. 이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가 막 파리하고 싸우는 거야. 슉슉슉슉슉슉슉. 그게 저녁이 된 거야. 하루살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 슉슉슉슉. 그러니까 파리가 힘이 지쳤어. 야, 내일 보자. 그러는 거야. 이제 파리가 이제 싸우다 지쳐갖고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걔는 하루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 내일이 뭐냐고. 내일이 파리는 또 얘가 이해가 안 돼. 야, 내일이 내일이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본 것만큼 얘기하고요, 들은 만큼 얘기해.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가 막힌 휘황찬란한 걸 지금까지 36장까지 보고 돌아다녔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 그 믿음 없는 막 에스겔을 무리채를 휘어 잡아갖고, 성경 에스겔 읽어봐봐. 막 무리채를 잡아갖고 휙 데리고 간다니까. 이 에스겔을 막 하나님이 얼마나 거칠게 다루는지 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스겔이 엄청나게 좀 똑똑한 척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무리채를 휘어 잡아갖고. 여러분, 에스겔이 36장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본 거야. 보고 나니까 사망 골짜기 데리고 간대. 톡 튀어나오게 촉새같이 말 안 해. 이거 살겠냐? 그러면은 하나님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살아나긴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것이. 보니까 저 죽은 지도 오래됐네요. 다 해골이네요. 이렇게 말해. 근데 이제 에스겔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야. 지금 뭐가 들어왔어? 하늘의 지식이 들어왔어. 내가 가진 지식만큼 살게 돼 있어. 내가 가진 지식만큼 누리게 돼 있어. 지금 4차 혁명도 가진 지식만큼 재물을 누린다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린 셈의 장막이야. 영적 거장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 4절. 4절. 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라. 말이 되냐고. 글쎄, 말이 됩니까? 뼈 보고 얘기하래잖아. 말이 되냐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의 사역을 했습니까? 이제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선포해버려. 아, 뼈를 향해서 말하래잖아. 말하래잖아.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의 재정이 완전 해골이야. 해골? 걱정하지 마. 재정은 살아날지어다. 재정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지어다. 좋은 뭐 계약이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다 사망이야. 사망.
근데 기상천외한 방식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친 거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아멘 아멘. 10절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 할렐루야 됐습니다. 아멘 아멘 됐어요. 저를 봐요. 에스겔이 미친 것 같지만 너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내 지식으로는 이제 안 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뼈들의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뼈들에게 들어가라 뼈들에게 들어가라 뼈들에게 들어가라 뼈들에게 들어가라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강종 집사에게 들어가라 그 사업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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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아멘. 제가 요구한 거예요. 요거 요거 양평에서 완전 마른 해골이야. 안짱다리 팔자그름 약간 띠라한 사람 세 명 앉혀놓고 하나님은 2015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내가 아멘 해 빨리. 그러면 아멘 더 세게 해. 아멘 더 세게 아멘. 회복의 스피드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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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해 빨리.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 안 가가지고 정말 생기가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서 광주 안디옥 교회까지 와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어. 아멘.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향하여서 입으로 외치고 선포하세요. 입으로 외치고 선포하세요. 마른 해골에게도 생기가 들어갔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사역지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났더니 그들이 뭐가 됐느냐?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높은 지식을 가져야 돼. 너무 우리가 무식한 거지. 성경을 갖다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니까. 펼쳐놓고 믿어야 돼. 알았지?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덮어놨다가 펼치는 게 귀찮으면 괜찮아. 내 설교 많이 들으면 돼. 아멘. 그러면은. 에. 쉽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는데 에스겔이 이제 또 내게 이러시되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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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그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귀와 전쟁할 때 대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 그럼 목사님 하나님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함이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를 해보란 말이야. 이 사업장에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이강종 집사의 사업장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광주 안디옥 교회에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가정에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아멘.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아 우리 작년에 또 기적이 일어났고 올해 또 일어날 거야. 작년에 그냥 청년을 위해 뭘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것도 마땅치도 않고 하나 삽시다 그냥. 돈이 있었냐? 없어. 뭐 삽시다. 그 얼마짜리? 그래? 그 예산이 없지 뭐 돈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냥 대충 내가 좀 관리하기도 편해야 되니까 이 정도 볼륨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그 정도 돈이 들어갔어. 요 정도 볼륨에서 찾아보세요. 돈 없어? 없는데? 그냥 했어.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돈도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레벨을 여러분 가지길 원합니까? 하늘의 지식이 여기 들어와야 돼. 머리가 아니고 여기에. 여기 깨달아져야지. 그래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깨달아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찾으셨어요? 네, 7절. 1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치어다. 부엉의 바람이 일어날 치어다. 천사의 바람이 일어날 치어다. 생기의 바람이 일어날 치어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주셔. 바람, 부엉의 바람이 들어와. 생기의 바람이 들어와. 봄바람이 불어와. 그럼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생기가 막 올라와. 세상 요런 게 막 쑥쑥쑥쑥 올라온다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갔어. 내가 보니까 눈이 빛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지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갔어. 바람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사방에서 막 천사가 들어와야 돼. 아멘. 생명을 주는 바람이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으로부터 시작돼. 바람을 일으킨다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붐이 일어나, 신드롬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물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풀어놔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 바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그의 사역자들을 바람, 불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봐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아멘. 자, 이제 에스겔 다시 37장 가보세요. 에스겔 37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기가 이제 들어갔어요. 아멘. 자, 이제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아멘. 자, 이제 또 저를 봐요.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 풀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걸 풀어놓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의 말이 예언인 걸 아십시오. 그래서 입의 말로 선포하세요. 이게 대언이에요. 대언. 그냥 된다고 계속 선포해버려. 자, 인사해봐요.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언이야. 이게 예언이고. 어? 애들한테 이런 비려먹을 놈의 새끼, 썩을 놈의 새끼, 연병할, 이것도 예언이야. 이왕 뿌리려면 좋은 씨를 뿌려. 육실할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으셨죠? 예, 이 아랫역 쪽에 조금 그렇게 입이 거칠다 그러더라고. 예, 그냥 뭐 그냥 하여튼 만나면 썩을 XX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걸 뿌려야 돼. 어차피 인간이 썩기는 썩으니까 좋은 걸 뿌리세요. 아멘. 이왕의 말을 하려면요,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되고 있어요. 이 집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아멘. 이렇게 말하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덤이 열려버렸네. 내가 열었어. 하나님이 열었어. 성경 뚫어지게 봐봐. 12절. 자, 봐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다시 말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라. 이제 그래, 너는 대언만 해. 넌 잘 된다고만 말해. 그럼 이제 일은 내가 할게.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세 가지 문을 열어주신대. 가정의 무덤이 열립니다. 가정의 분쟁의 무덤이 이제 열립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갔어요. 문제 사고의 영 떠나갔습니다. 분쟁의 영 떠나갔습니다. 이제 무덤이 열립니다. 더 이상 외로움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우리 끌어내신대. 우리 그 무덤에서 끌어내신대. 할렐루야. 끌어내서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바람을 팍 불어서 네가 원하는 땅에 서게 해주신대. 네가 원하는 그 고향에 서게 하신대. 안전지대에 서게 하신대. 시편 12편 5절 안전지대에 서게 하신대. 안전지대에 서게 하신대. 안전지대에, 안전지대에,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하신대요. 아멘. 내 말이 아니요, 믿으시라고. 여러분,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내가 높은 지식을 가져야 높은 단계로 올라가. 높은 지식은 성경이에요. 높은 지식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권능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버려야지. 왜?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성별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버려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팍 박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위에 높은 지식이 우리에게 와버려. 우리를 덮어버려. 전에는 그게 안 믿어졌어.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높은 지식, 세상의 지식이 위에 걸 만나니까, 고상한 걸 만나니까 배설물이야. 똥이야, 똥.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와, 이런 게 있네. 그리고 높은 걸 만나니까 땅에 게 가치가 없어져 버려.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제가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내가 뭐 먹는다고 하루에 100끼를 먹겠어, 1000끼를 먹겠어, 두 끼도 밥 먹기 힘들어. 오늘도 두 끼 먹었어. 나는 떡국도 못 먹었다니까. 바빠. 이렇게 사는 게 바쁘다니까. 맨날 자고 나면 일터로, 자고 나면 일터로. 내가 오늘 이게 작업복 입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괜찮아.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왜? 영혼을 막 살리니까. 응? 살리는 이 일이 막 하늘에서 막 종이 막 쳐지는 거야. 김노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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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종이 쳐지는 거야. 왜? 영혼들이 막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아멘? 이게 나는 믿어져. 왜? 난 하늘의 지식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삶은요, 높은 레벨에서 사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조금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겠어? 조금 높은 데 살고 있겠어? 내가 호텔도 좀 높은 데 갔어. 알았지? 예, 방도 제일 좋은 거로 달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호텔비 여기서 안 주면 내가 다 내려고 계산했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냥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니까요, 입에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안전지대를 원합니까? 한 100조 줄까? 아니, 저렇게 빨리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요즘 100조 쉬워. 100조 이렇게 써. 할렐루야. 네.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대로 주신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지 않는 걸 달라고 했어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참 감사하게 많은 은혜를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요. 높은 지식을 가지세요. 높은 지식.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죽은 자 못 살려. 그러니까 막 살려보려고 머리 싸매고, 예, 그거는 뇌를 찍어봐야 되겠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지금 빨리 사진으로 어떻게 해봐야,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턱 맡겨버려. 살고 죽는 게 아버지께 있어. 아멘. 그분이 하셔. 2022년 높은 지식으로 살지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져. 이 지식으로 살게 될지어다. 이 지식으로 살게 될지어다. 이 지식으로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 소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높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이 열리게 하는 그 은혜 속에 2022년 무수한 간증이 쏟아질지어다. 간증이 쏟아질지어다. 간증이 쏟아질지어다. 쏟아질지어다. 그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